안녕하세요. 눈먼 강호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1년 동안 계속할 포드란 무엇인가? 포드랑 누구인가 하면은 네, 이렇게 이분이 포드입니다. 뭐 제목은 포드란 무엇인가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 업계에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 초년생들을 위한 내용이고 또는 어느 정도 이 업계에 근무한 사람이라도 좀 다시 기초를 다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우스 비해를 발행하는 거 얘기하다가 AMS 신고 때문에 하우스 비해를 발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내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AMS를 해야겠다. AMS가 뭐야? AMS 뭐예요? AMS란 무엇인가? AMS 1번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쭉쭉 내려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뭐예요? 요겁니다. Automated Manifest System. 지금 그러니까는 뭐 적합 목록을 갖다가 뭐 자동적으로 전 매니페스트니까 적합 목록. 예. 시스템이니까 뭐 제도 뭐 이런 그렇죠. 거 있고 오토메이티드니까 뭔지 모르겠죠. 자동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EDI로 매니페스트를 신고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되고 난 다음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저런 것들 비슷한 것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겠죠. 배경은 9.11 테러로 갑니다. 그렇죠.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 20년 됐어요? 20년 전에 2002년도 였나? 1년도 아니었나? 그렇죠. 9.11 테러 다음에 CBP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아, 저게 그때 창설된 거예요, 저게? 그 이후에.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을 출항 국가에서 네.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EDI로 네. 적하 목록을 CBP에 제출하고 네. 승인받는 제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실기 전에 신고해라. 그렇죠. 그러면 CBP에서 실을 할 것이다.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CBP 요겁니다. 요거. 미국 우리 여행 갔을 때 네. 세관에서 봤죠, 그죠? 나 미국 안 가봤어. 좀 데리고 가세요. 안 가봤어. 영화에서 이거 잘 보입니다. 아, 영화에서 국경 통과하는 네.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네. 여기 딱 집어가놨어. 잘 보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죠? 아까 CBP 네. 조막과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국경에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세관이죠. 저런 사람들이 있다. 원래 미국은 군인들이 국경 말고 일 안 하고 세관에서 하잖아요. 다. 아 원래? 네, 원래. 어때 안 가본 사람이 잘 아십니까? 그냥 뭐 알아서 들어서 그런 거지 뭐. 그렇지. 그래서 우리 조관도 어쩌면 저 딱 붙여가지고 미국 국경에서 딱 있었을 텐데. 아 한국에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저거를 딱 붙인 게 네. 9.11 테러 이후에 생긴 거다. 저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구나. 놀라지는 거 있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는데 저 권한이 강화됐나? 그랬을 거예요. 연주했는데. 근데 창스라고 했잖아. 창스라고. 물론 내가 저거 네이버 대학에서 뺏긴 거지만. 저게 아마 그 뭐 확대 개편하거나 그랬겠지 원래. 아 그런 건가? 아 몰라 하여튼. 네이버 대회에서 나왔다 한 거니까. 목적은 뭐냐?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네. 국경 보안과 통관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거는 명분이고 자기네들 정보 빨리 뽑아가지고 일하기 편하려고 그랬겠지. 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딱 이게 처음 생겼을 때 난리가 났어. 지금은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2003년인가 4년인가 저걸 하게 했거든. 네.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업무 팀장이라 가지고 저 회의에 많이 가고 했는데 난
그 당시에 이제 업무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선적하기 전에 매니페스트를 보내야 되니까. 매니페스트라는 거는 그 모든 선적 서류를 다 취합해가지고 마감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매니페스트인데, 그 전에 저걸 매니페스트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그때. 그래서 난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는 개뻥이다. 일자리 창출이구나. 미국 실업률 줄이기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구나. 난 딱 그렇게 생각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저거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이니까 뭘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돈이 들잖아. 네.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 아하. 야, 미국 국경에서 뭐 테러 위협을 막으려고 우리 보고 일을 시키니까 미국이 내야지 라는 말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그렇죠. 당연히 나왔겠지. 누가 내가 했는데 미국이 내겠습니까? 안 낼 거 아니야, 당연히. 왜 안 내, 이 나쁜 놈들이. 쥐들이. 옛날 아저씨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해운법이 아무리 국제적으로 해운 조약이 있어도 미국 법이 더 강하다고 그때 아저씨가 안 했어? 아니,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미국이 워낙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미국 법하고 국제조약하고 부딪히면 뭐가 우선입니까? 그 미국에 들어갈 때만. 아, 어쨌거나. 미국에 들어갈 때라도 국제조약이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야? 그 국제조약 우선이야? 그 국제조약 아니야. 미국은 그 조약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조약 가입국이 아니야, 미국이. 아, 따지지 말고 좀. 내 말은 좀. 내 말은 취지가 뭔데. Anyway.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으나, 네. 우리 하주들이 다 내고 있죠. 네. 어. AMS 차지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난리가 났었어. 업무적으로. 지금은 뭐 당연한 걸 생각하지만. 대상. 미국 또는 미국역에 하역하거나 통과하는 화물이 대상이다. 미국으로. FROB란 말이 또 그때 있었습니다. Freight Remaining On Board. 지금 또 뭐, 저기 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 나는 그 당시에 그 Freight Retain On Board라고 이해했었는데, 네. 네이버 대학에 쳐보니까 Remaining이 되어 있더라고. 어. 어떻게 영어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remaining이 맞습니까? retain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알아요? 내용은 모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 가는 화물은 아니야. 네. 근데 LA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 멕시코 가는 화물이다. 배가 멕시코로 발각할 수도 있지만 LA 찍고 그 다음에 멕시코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멕시코 가는 물건이지만 LA를 찍어서 배에 탄 채로 LA항에 머물러 있는 화물이 있잖아. 그렇죠. 그 화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도 이제 그 뭐 중개나 환적 허가를 따로 받아. 아니, 환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에 실린 채로 리메이닝 온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 허가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중간에 거쳐간다는. 그래서 이것도 신고하라고 한 거야. 그럼 신고하라고 그러죠. 이게 또 난리가 난 거야 또. 이건 미국 가는 질문 아니라니까. 아, 저거는 저기 화물이 어떤 화물이든지 간에 이제 상관없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때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 이거 미국 가는 짐이 아니잖아 하니까 미국에서 한마디 딱 했어. 그럼 시한폭탄을 장치해가지고 LA항에 뭐 우를 때 폭파시키면 어떡할 건데? 라고 딱 말하면서 아, 미국 가는 화물이 아니라도 배에 탄 채로 시한폭탄에 의해서 폭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 안 내리는 화물이라도 통과하는 화물이라도 신고해야 된다. 저게 이제 화물을 안 가리고 모든 화물을 다 신고해야 된다. 미국에 항구에 들어가는 배에 타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근무했던 이스라엘 짚라인이 미국 중남미로 가는 화물들이 엄청 많았어요. 중남미. 그런데 그 배가 항상 LA를 찍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가지고 중남미에 쫙 뿌렸거든. 그러니까 그 중남미에 쫙 뿌리는 그 많은 화물들을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를 다 해야 되겠죠. 신고해야 되겠죠. 비용도 추가 발생하고. 비용도 발생하지만 그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 24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짚라인에서 LA 안 가?
괜히 배를 빼버렸어, 그냥. 신고 안 하려고. 그래서, 파나마 운하 통과하고, 물건을 중남미에 쫙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반나 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사반나 항에 들어가니, 첫 번째 콜링 하는 데가 사반나 항이 되니까, 중남미 함은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 아하, 그랬구나. 그래서, 통과 함물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캐나다 밴쿠버, 아까 그 내가 보여줬죠, 토론토라는 네, 항공들. 네, 네. 밴쿠버 앞에 시애틀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어. 시애틀하고 밴쿠버가 붙어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렇죠? 밴쿠버 갔다가 시애틀 가는 경우도 있고, 시애틀 갔다가 밴쿠버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시애틀을 먼저 딱 찍게 되면은 토론토라는 항공도 신고해야 되는 거야.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하다 보면은 토론토 함부로 싣고 난 다음에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딱 물어봐. 이 배가 시애틀 먼저 들어가나요? 왜 그러냐? AMS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그 말 딱 나오면 어, 업무 좀 할 줄 아네? 딱 그러는 거지. 이제. 선적 24시간 전이란 뭐냐?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 즉 환적의 경우에는 로딩 포트의 피드가 아니고 TS 포트의 마드 배설에.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의 선적 24시간 전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도네시아에서 실어 가지고 부산항에 와 가지고 배를 바꿔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럼 인도네시아 피드에 실을 때 24시간 전에 신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산에서 부산에서 싣기 전에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적 항목만 다시 다 모아가지고 신고를 따로 하겠죠. 그렇겠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 배가 이제 부산을 떠났어. 이제 일본을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 이제. 일본을 돌아가다가 모진 놈 옆에서 배가 기우뚱 하다가 엔진 고장이 돼버렸네. 그래서, 아, 이 배로는 태평양 못 건넌다. 요코하마에 다 내려라. 요코하마에 다 내려. 그래서 그 다음에 재팬 요코하마라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AMS를 다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 도착하는 선박이니까. 그렇죠. 그게 재팬 요코하마니까. 그래서 선적 24시간 전에 신고해라 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싣는 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가 미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DNL, Do Not Load라는 겁니다. 또 저런 건 또 뭐예요? 아까 앞에서 뭐랬냐면 네. 매니페스트를 CBP에 신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그랬잖아. 네. 은밀히 말하면은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DNL을 안 받는 거야. DNL을 안 받는 거구나. Do Not Load, 싣지 마. 이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니페스트를 EDI로 쫙 전송을 해. 했더니만 조용해. 그럼 아 됐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삐뽀 하면서 DNL 준화노드가 툭 튀어나와버렸다. 그럼 그 화물만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신고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 물건 빼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테러 화물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이게 두만 노로가 되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신고해야 되는 쭉 내용들이 있어 이제. 그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뭔가 실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낫 로드가 돼버렸네. 그럼 아 미국에 실지만 하는구나 하고 안 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빨리 바꿔가지고 신고 실어야 될 거 아니야. 아따 저런 거 저기 실수했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막 바짝 긴장 타겠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24시간 전에 신고하면 재전송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씨. 내가, 예를 들면은. 아, 맞아. 예를 들면은, 내일 12시에 배가 이제 물건을 실어. 그럼 24시간 전이니까 오늘 오전에는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오늘 오전에 보냈어. 근데 두난 로드가 오후 한 3, 4시에 왔네. 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실을 수 있나 없나? 실을 수 없지. 없잖아. 그럼 최소한 그 앞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러면 전전날 오전에 신고해야지. 네. 뭔가 딱, 어, 왔네? 뭐가 잘못됐지? 아, 이거 잘못됐네. 전화 딱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빨리 고치세요. 하면 고쳐가지고 또 딱 보내주면은, 다시 입력하고 하려면, 하루를 해야 될까, 하루는. 아, 그러니까 24시간 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48시간 전에는 해놔야 되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48시간 전에 하세요 했는데, 네. 예를 들면 배가 선도 가는 게 월요일이다. 네. 월요일이면 일요일도 일어나고, 토요일도 일어나잖아. 네. 그럼 금요일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금요일날 보냈는데, 두난로드가 금요일날 밤이나 토요일 아침에 왔다. 어이구, 큰일 나지,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목요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그러면 월요일날 뵈니까 목요일 마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일, 토, 금, 목. 4일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4일 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뭐 일요일날 배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월요일날 배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화요일날 배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속편하게 그냥 4일 전 마감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감이 쭉쭉쭉쭉 늘어진 거야. 어, 그러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배 들어오기 직전에 서류 막 보내고 했던데, 그러면 여직원들이 막 그때 이제 그니까, 눈은 이쪽 보고, 손은 이쪽에서 막 치고 입력하던 그런 여직원들이 있던 시대인데, 4일 전 마감, 심하면 4일 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일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업무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 말 이해되죠, 그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그렇네. 선사 업무 직원 야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선적 서류 업무 마감이 네. 선진화되기 시작한 거야. 옛날 내가 업무할 때 어떻게 됐었냐면, 오늘 배가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아침부터 전화합니다. K모 타이어에다 전화합니다. 오늘 우리 배 마감인데 컨테이너 선적 서류 주세요. 안 줘! 심지어 어느 컨테이너 하시는지도 몰라. 아침부터 전화하는 거야. 누구누구님 서류 좀 주세요. 그 화물이 정해져야지 딴 거 실을 수 있나 없나 정해져요. 근데 언제 서류가 들어오냐. 5시.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열몇 개, 스무 몇 개가 5시에 쭉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그제서야 K타이어 몇 개 나왔으니까, 조간 거 실을 수 있나 없나? 이제, 그때부터 막 전화해 주는 거야,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야근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야,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명한 K모 타이어, H 타이어, 뭐 이런 애들이 서류가 빨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수 안무들의 야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선사 업무가 선진화되기 시작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선사 직원들이 낮에 팽팽 놀던 게 못 놀아지는 그런 상황. 팽팽 놀다니. 팽팽 놀다니, 사람아. 팽팽 놀았네. 그래서 오늘은 AMS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